박승재 기자의 뉴스 와이. 자, 박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승재입니다. 예. 자, 어제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 첫 단계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또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는데요. 이 내용을 좀 전해 주시죠. 정부는 지난달 29일 확정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3단계 이행 계획에 따라 어제부터 1단계를 시작했습니다. 네. 우선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졌는데요.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만 자정 12시까지 영업 제한을 받습니다. 네. 새벽 영업은 오늘 오전부터 시작되는데요. 사적 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 모임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유흥시설과 체육시설 등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그렇군요. 이같이 그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코리아 세일페스타도 어제 개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코리아 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정부와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5일까지 2주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네. 올해는 2,053개 업체가 참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데요. 특히 가전과 스마트폰, 자동차, 의류, 화장품, 가구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표 소비재 제조업체 1,180곳이 참여합니다. 네. 가전과 디지털 업계는 삼성, LG 등 주요 기업과 오택 캐리어 등 중소, 중견 기업 74개 업체가 참여해서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 인기 상품 등을 최대 40% 할인에 판매하고요. 현대차와 르노, 삼성 등 완성차 업체는 주요 차종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과 사은품 증정 행사를 합니다. 한국, 금호, 넥센 등 타이어 3개사는 사계절 및 윈터 타이어를 20에서 40% 할인 판매하고 주유권 등 사은품도 증정합니다. 어허. TV, 냉장고, 세탁기 같은 게 이제 40% 할인. 그리고 네네. 타이어도 20%에서 40% 할인. 이거 뭐 여러 가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제품 할인율이 상당히 높은데 뭐 또 다른 제품들도 할인 행사를 할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 주세요. 가구 업계는 현대 리바트와 장수산업 에몬스 등 29개 업체가 침대와 소파, 테이블, 의자 등 주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 행사를 합니다. 패션 잡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패션 잡화에 대해서 온오프라인 386개 브랜드는 코리아 패션 마켓 시즌 4 기간에 제품을 최대 80% 할인하고요. 예. 화장품 201개 업체는 인기 상품을 대상으로 최대 60% 할인이나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합니다. 인천을 포함해서 대구, 세종, 강원, 전북 등 지역별 전통시장은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장바구니를 증정하는 등 각종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백화점 업계의 경우 패션 상품 할인 행사와 최대 36% 사은 혜택 쿠폰 이벤트를 선보이고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식료품과 농축수산물, 가전, 의류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합니다. 네. 온라인 업체 527개사는 최대 70% 할인과 30% 할인 쿠폰 제공 등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카드사는 가맹점 2개월에서 6개월 무이자 할부와 결제할 때 캐시백 등을 제공하는데 통신사는 공시 지원금을 상향해서 지급합니다. 예. 그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맞이해서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을 10%로 높여서 특별 판매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전해주세요. 네. 온누리 상품권 특별 판매는 오는 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예.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000억 원 규모로 특별 판매 행사를 진행하며 지류로 된 온누리 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해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판매합니다. 농협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월 30만 원 한도까지 구매할 수 있고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서 현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지난해 출시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10% 할인에 판매하고요. 상품권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농협과 체크페이 등 은행이나 아니면 간편 결제 앱 22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월 할인 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때 상품권 10% 할인에다가 소득공제 40%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장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에는 수산물, 이거 수산물도 행사 품목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서 오는 15일까지 2021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코리아 수산 페스타를 진행합니다. 네. 이번 행사에는 대형마트 8개사와 온라인 쇼핑몰 15개사, 생협 4개사, 수산 창업기업 4개사가 참여하는데요. 해수부는 주요 수산물의 가격 소비 동향과 제철 대표성을 감안해서 고등어와 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마른 멸치 등 대표성 어종 6종과 굴, 홍합을 이번 행사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대중성 어종 6종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높였습니다. 행사 품목은 해수부가 지원하는 20%에서 30% 할인에다가 업체별 자체 할인을 더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1인당 10,000원 한도에서 1인당 20,000원 한도로 할인을 지원합니다. 재난지원금도 재난지원금이지만은 이렇게 좀 각 업계에서 이런 세일을 좀 많이 특별 할인 이런 뭐라고 합니까? 코리아 세일 페스타? 네네. 이런 시스템을 좀 많이 행사를 좀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좀 이득을 좀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전자제품도 아까 그 제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40% 할인도 하고 좀 많이 좀 국민들도 참여해서 모든 업계가 좀 경기가 좀 되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뉴스와의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